Thank you.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아홉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 아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재앙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그런지 뉴스를 봐도 재앙 이야기가 더 잘 보이고 마음이 씁쓸하다. 이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마다 듣기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재앙 시리즈가 곧 끝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이 재앙마저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어둠에 대한 재앙입니다. 얼핏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면 뭐 매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촛불을 켜놓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앙들, 뭐 이나 개구리나 파리나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거나 메뚜기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거나 이런 끔찍한 재앙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딜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재앙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 이건 어떤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흑암을 더듬을 수 있을까? 여러분, 흑암이 만져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손으로 더듬게 만드는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새벽이나 밤에 안개가 가득 끼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운전을 할 때 라이트를 켜도 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안개가 하얀색이어서 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게 하얀색이 아니라 아주 까맣고 짙은 안개라면 그런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금 애굽에 내린 흑암은 우리가 보는 안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불을 켜도 그 불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려면 겨우 더듬어야지만 겨우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촛불을 켜면 어느 정도 사라지는 어둠이 아니라 어떠한 빛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어둠, 어둠이 너무 짙어서 더듬지 않고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어둠이
애굽 땅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 유대에 기록된 문헌을 보게 되면 이 흑암을 지옥의 흑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무덤가에 들어가 있는 시체처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다른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애굽 사람들의 심리적인 공포 그 자체에 가두어 버려서 어떠한 의지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음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념 체계와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이 아몬 레라는 이름을 가진 태양신이었는데 이 태양신은 국가의 신이자 또 바로는 그러한 태양신의 아들로 이 세상의 신의 현년이었고 바로가 죽으면 그러한 태양신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으로 애굽의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은 사실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한 채로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리고 만 것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지탱하고 보호하고 복을 준다고 믿었던 이 믿음의 근원이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재앙이 일어날 때 동시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둠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그 빛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대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라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창조세계를 뒤집는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오히려 물을 피로 만들어서 죽음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초목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우박과 메뚜기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시 어둠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로 그러한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한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신 세상 그 두 세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순간 흑암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생명의 온기도 느낄 수가 없는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자비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대단한 업적을 성취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행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신앙의 놀라운 영역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흑암의 심판이 나옵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그 공포 아래 사로잡혀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흑암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은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해를 직접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해가 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흑암이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온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해와 달과 별도 필요하지 않는 빛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둠이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어둠이 아닌 생명을 피워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김환삼 박미경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 러시아의 계속되는 무차별적 공습에서 교회 공사와 차량 구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적 가정적 어려움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7월에 진행되는 목장 개편이 이제 다음 주일날 시작됩니다. 목장 개편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잘 개편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에 또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장로님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강건함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집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